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출석하는 교회가 현장 예배만 고수할 경우 교인의 17%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크데이터 연구소는 출석 교회가 온라인으로만 모인다면 개신교인의 57%가 계속 출석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현장 예배만 드린다면 17%가 이탈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중앙회와 한국장애인음악협회가 다음 달 11일 서울장애인 합창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예술제는 제31회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장애인 합창대회 서울지역 예선으로 예술제 최우수팀은 전국장애인 합창대회 출전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시민단체로 구성된 보호출산법 시민연대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대는 최근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이후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보호출산법의 조속한 통과로 더는 무고한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WCC 중앙위원회는 기후위기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오는 11월 열리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성명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